지난 시간에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스트레스와 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식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스트레스를 술로 푼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제 주변 사람들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선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어제 마신 술의 스트레스의 이유와 오늘 마시는 술의 스트레스의 이유가 같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술이 스트레스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술을 마셔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술을 마시고 있는 거죠. 술자리가 굉장히 즐겁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그리고 술 자체에서 뭐 맛있는 걸 먹는 것, 그게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어제와 같은 이유로 오늘 또 술을 마신다는 건 실은 해결되지 않은 어떠한 문제가 있고 나는 그걸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 스트레스를 술로 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 왜냐면 그걸로 풀리지 않았으니까 다음날 또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괜찮다고 했던 거는 그 다음날 혹은 그 다다음날 같은 스트레스로 술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그 술로 스트레스가 해결이 됐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은 그 문제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거나 뭔가 기분이 업돼서 뭔가 관계가 해소돼서든. 근데 우리가 무언가 한 가지 굉장히 큰 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술로 풀기 시작하면 실은 어제 이유가 오늘의 이유가 됩니다. 왜냐면 술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많지 않거든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좋아하고 그날 내가 그냥 기분이 좀 다운돼서 날카로워졌다거나 뭐 사람들과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제의 문제가 오늘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떤 것에서 도망간다, 도피성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어떤 게 의존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당연히 어제의 문제가 오늘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스트레스는 점점 실은 더 커지는 결과를 불러일으켜요. 당장은 스트레스가 떨어지는 것 같아도. 실은 이거는 이제 흡연으로 따지면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무언가가 힘들어서 담배를 핀다라는 말은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인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얘기일 경우가 더 크죠. 왜냐하면 담배를 핀다고 해서 힘든 일이 줄어들진 않잖아요. 힘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겠죠. 아니면 순간적으로 많이 편해질 수 있겠지만 의존도는 그만큼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의존함으로써 그것이 나에게 뭔가 해결책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제가 이 말을 했을 때는 또 다양한 흡연자분들이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자신을 방어하려고 할 겁니다. 저도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까 술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는 말을 굉장히 옹호하고 싶어요. 굉장히 크게 해소해준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술은 스트레스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사람과 만나서 즐거운 건 내가 조금 더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 안고 마음에 뭉쳤던 거를 얘기하면서 풀리는 것.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술 자체가 내가 술 자체에 의존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내 스트레스가 저하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이유로 오늘 또 술을 마시고 내일 또 술을 마시고 이렇게 되면 나는 술을 의존하는 거지 술을 이용해서 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게 실은 술 음주 중독, 알코올 중독의 원리입니다. 술에 의존하게 되는 거. 그래서 술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알코올 중독은 실은 아니에요. 꾸준히 마시는 게 알코올 중독입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뭐 매일이든 보통 매일이겠죠. 그 어느 시점 이상 술을 안 마시면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술을 마시고 싶어지는 거. 그게 이제 실은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죠. 술도 그렇고 흡연도 그렇고 실은 중독으로 가는 그 지점이 있어요. 보통 이런 거는 다 S자 그래프를 따르죠. 일반적으로 처음에 접했다가 이게 확 좋아지다가 어느 시점에 탁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중독 증상이 돼버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따르는데
바로 이 지나는 이 변곡점, 그 변곡점이 있어요. 그 변곡점이 술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너무 빨라지는 것. 내가 술을 원하는 주기가 너무 빨라지는 것. 그래서 술을 마시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근데 스스로는 그 스트레스가 술로 풀렸다고 착각하게 되는. 흡연도 마찬가지죠. 어느 그 내 몸이 원하는 니코틴의 양이 있을 거고 그 양이 어느 시점 이상이 돼버리면 내가 피고 싶을 때 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계속해서 그 양을 충족시켜야 되는. 그래서 잠깐이라도 쉴 수가 없어지는. 내가 숨을 쉬고 있거나 정신이 깨어있을 때는 계속해서 니코틴을 채워줘야 되는. 그래서 내가 끌려가는 상황이 되죠. 실은 그 지점을 지나기 전에는 뭐 한 몇 주고는 안 필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뭐 사람들을 만나서 뭐 흡연하는 사람도 흡연할 수도 있고. 근데 실은 대부분은 중독성이 워낙에 담배는 강하기 때문에 금방 그 지점을 지나버리죠. 술은 담배만큼의 중독성이 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어느 시점을 지나버리면 더 이상은 내가 주도적으로 음주를 할 수가 없게 되죠. 물론 한 번에 왕창 마시는 거 굉장히 몸에 해로워요. 대단히 몸에 해로워서 그게 뭐 좋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주기적으로 술에 의존하게 되는 거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로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그렇고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 스트레스를 푼다 아니면 내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푼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그러면서 그냥 그때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한잔 할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해서 좀 주도적으로 음주를 즐기시길 바래요. 물론 이제 흡연과 스트레스는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흡연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물론 더 어려운 측면은 있겠지만요. 네, 생각하는 즐거움 지식 채널 LBC는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조금 더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삶을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프라인에서 화술 실습 진행되고 있고요. 다른 시간에도 다양한 실습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채널 LBC 소장 임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